나는 치킨이 너무너무너무 싫어. 닭이 너무 징그러워. 어, 형님 뒤에 닭 있어요. 으이, 뷰! 자는 내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좀 제가 리드를 해야 될까? 아우들아. 뭐 하시는지 모르잖아요. 한강 고수부지. 야외. 그 청명한 하늘과 기파란 잔디밭. 기파랗다고요? 새파란. 아무튼 그 이 시원한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우리의 그 마음이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하게 빛나를 바라면서 흐르소 구수해. 구조하리! 이게 댓글들 보면 독립하면 구조화를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먼저 구조화를 해주셔야지 저희 김보성 의류부가 독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구독자 수가 또 늘어나고. 네 맞습니다. 구조화를 눌러주세요. 같이! 뭐 하는 거야? 눌러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으이! 뷰! 아 그래서 형님 오늘 리뷰할 저희 제품이 뭔가요? 몰라요. 난 모르겠는데. 오늘 의리 심판 때 오를 물건 뭔가? 오늘 의리 심판 때 오를 물건은 아우님들의 댓글 중에서 리뷰해달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형님. 진짜로? 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았던 각 브랜드별 어떤 치킨이 맛있는지, 바삭한지 맛있는지, 양념이 잘 되어 있는지, 어떤 치킨이 제일 건강한 맛인지. 그거 안 돼. 아우들아 그거 의리로 봐주라 진짜. 아우님들은 의리로 먹어달라고 그렇게 댓글을. 내가 죽어. 오늘의 의리는 바로 브랜드백 치킨 리뷰. 아 갈게. 최소한 당부입니다. 계속 얘기했고 얼마 전 미우새 또 나왔잖아. 그걸 내가 무서운 거 아니야. 네. 만지기 좀 붙였을 거야. 거기다 조리 품 별로 안 좋아해. 닭이 제일 1위고. 난 닭하고 나하고 딱 그냥 방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옥상에서 뛰어내릴 얘기가 나는 거야. 이 정도로. 너 죽을 거 같아, 진짜로. 얘는 나하고 어떤 거 하는 거 있어. 작가님, 내가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범범범범범범범. 내가 의리뷰하면서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아. 그러면 제가 닭을 먹을 테니까 형님은 양념. 양념만? 네네. 아 저는 형님 왜 이렇게 목하고 날개만인지 아세요? 왜? 제가 목하고 날개 제일 좋아해요. 일반적으로는 다리를 좋아하지 않나? 그렇죠. 아 그러지 마. 내가 이게 이렇게 팔짱 끼고 있잖아. 네. 마음에 뭘 담고 있다는 거야. 형님. 안녕하세요. 요즘 드실래요? 지나가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제가 튀김이잖아요 형님. 나는 향만 내가 리뷰할게. 향 어? 아니 그 둘이 타지 말지 그렇게 탈 거면. 자 아우는 맛 나는 냄새 향. 이거는 튀김이라니까 형님. 튀김인데 약간 묻었잖아. 닭이 묻어있잖아 이게. 안에 묻어있잖아. 엄마 아니 이거는 묻은 거 아니에요. 범범범범범범범. 이건 진짜 튀김. 닭껍질 아니야 이거? 아니야 튀김. 범범범범범범범. 양념 맛있네. 전 이거 어디 건지 알아요. 와 맛만 보고 어디 건지 안다고? 반말이가 배달이 안 돼요 원래. 근데 맨날 그렇게 시켜 먹으니까 반말이를 배달을 해줬어요. 이곳에서 처갓집. 범범범범범범범. 지금 먹은 페리카나르잖아. 다 페리카나? 페리카나. 진짜요?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그렇네. 페리카나, 페리카나. 나는 치킨이 너무너무 싫어. 어? 와, 이건 뭐 딴 게 있네? 범범범범범범범. 이거 뭐야, 감자튀김이야? 근데 맛있어요, 형님. 아, 형님 이건 진짜 튀김. 맛있는데 이거. 맞아 맞아 약간 CGV 팝콘 맛. 그래. 옥수수요 옥수수. 아 옥수수. 펑듀 치킨. 맛있다.
이건 진짜 밥대용? 맥주랑 같이 먹고 이러 왜냐면 그럴 정신이 없어. 이것만 집중을 해야 돼요. 여기 딱 찍어 먹어야 돼. 소주. 소주가 이게 다 코스야. 어, 할라피뇨! 할라피뇨, 할라피뇨. 내가 만약 치킨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 소주가 있음으로 인해서 완전 반전의 이미지. 네, 그래서 퐁듀로 이렇게 찍어서 먹는 게 퐁듀. 소주가 진짜 맛있어. 나는 치킨이 너무너무 싫어. 아! 이게 처갓집이네! 아닌가? 빰빰빰빰빰빰빰. 드셔봐, 일단. 형님, 여기.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아, 지금. 이게 진짜 양념, 통닭. 이거 처갓집 양념 같은데? 처갓집 같아요, 이거. 빰빰빰빰빰빰빰빰. 여태까지 나왔던 두 개보다 불맛이 나면서 감칠맛이 나. 나는 이게 취향이 더 많아. 근데 저는 아니에요. 프라이드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양념에 통닭 이거, 빠져서 온 거는 좀 별로. 이거 양념이야? 아, 형님 진짜 치킨 안 드시고. 나는 치킨이 너무너무 싫어. 어, 이거 거의 프링클. 영지가 치킨 전문가야. 근데 결론은 어떻게 컸는지 모르겠어. 또 새로 왔다. 왔다. 빰빰빰빰빰빰빰. 맛있어. 맛있어? 치즈 맛. 치즈가루 엄청 듬뿍 올라간 맛. 아, 형님. 먼저 먹어봐. 나 안 챙겨도 돼. 에, 형님, 그럼 무슨 아니,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안 챙겨도 돼. 이거 진짜 아니. 아, 근데 형님 진짜 치킨을 평생 안 드신 분이니까 형님이 오늘 리뷰를 해준 거는 솔직히, 진짜 아우님들이 참고해서 볼 거예요. 아우들아, 내가 여기 그 껍질만 먹고 있는데 요거 지금 내 딱 다시 스타일이야. 매워. 약간 그 라면 스프를 뿌린 맛 같은데. 빰빰빰빰빰빰. 맞아! 내내치킨 거야, 이거. 제가 써줄까요? 그냥 이게 거기다 먹어. 형님이 부르셨어요? 아니. 단짠한 정석 같아. 단짠한 정석이야? 어, 살짝 찍어나면서 엮어하면서. 야, 요거 매력있다. 나는 치킨이 너무너무 싫어. 와, 맛이 다 여러 가지네. 나 치킨 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았어. 빰빰빰빰빰빰. 와우. 이거 디진자 돈가스 아니에요? 오, 이거 소스 봐. 디진자 치킨인가 이거? 오, 뭐야 이거? 와. 디진자 그 녹아지게 소스야. 진짜요? 오, 오. 와, 진짜 맵다 이거. 와. 이거. 우와. 입에주세요. 와, 난 개인적으로 좋아. 내가 진짜 치킨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 이거 매일 먹겠어. 입안으로 딱 퍼붓는 그 매운맛이. 나 매운 잘 먹지? 이거 튀김이에요. 이거 튀김이에요. 그게 크게 안 해도 되는데. 난 개인적으로 좋아. 맛있어. 아, 어떻게 보면 디진자 돈가스보다 더 매운 것 같은데? 감독님, 한번 으르르 먹어봐요. 이거 많이 묻은 거 먹어봐. 내가 인정할게. 이거 내가 입 안 단 거 이거. 아! 그렇지. 그거 한 입 먹어봐. 와, 이 사람 장난 아닌데?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이네. 저번 때 디진자 돈가스 이렇게 못 먹었잖아. 그건 요리가 아니었어. 어? 그래? 난 개인적으로 더 매워. 근데 이거는 리뷰할 게 없는 게 그냥 이거 디진다 치킨. 이거 디진다 치킨이야. 이름 디진다 치킨 정답. 빰빰빰빰빰빰. 거짓말! 디진다 치킨이 중요한 게 있어? 이게 1단계 버닝, 2단계 블러디, 3단계 헬게이트. 이게 헬게이트. 형님 저 지옥 갔다 왔어요. 이거를 먹는 어디로 내가 인정한다. 진짜 매운 거 매니아야. 이거 먹는 사람은. 치킨은 지옥이다. 자! 나 놀랐어 처음으로. 빰빰빰빰빰빰. 어, 이것도 그건데? 프링클 종류인데? 아까 이거랑 비슷한 맛이 있었는데? 그 아까 그거 살짝 찍어나면서 매콤하면서. 야, 요거 매력있다. 이거 허브 프링클인가? 빰빰빰빰빰빰. 어, BHG 프링클 맞대요. BHG? 네, 양파 맛도 나고 마늘맛도 나고 건강한 치킨? 야, 이 치킨이 정말 여러 가지 맛이구나. 그러면 브랜드별끼리 양념 가지고 양념, 엄청 치열해요. 양념 쟁탈전환하구나. 네. 껍데기만 살짝 이빨로 뜯어보세요. 형님.
피디님이 오늘 순한 양이 됐어요. 피디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 내 혈기가 많이 죽었어, 지금. 막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아니, 형님, 이게 너무 재밌어요, 지금. 재밌다고? 그냥 이 모습 있잖아요. 그 한 시간 전 거 그냥 붙여넣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일어나지 못 좀 안 지키는 지옥이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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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기가 좀 세지셨습니다. 그럼요! 형님, 이거는 제가 비주얼만 보고 어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범범범범범범범 내가 맞춰볼게, 나도. 하나, 둘, 셋! 교촌! 교촌이야? 굽네요? 어, 굽네다. 범범범범범범범 나는 그 다른 치킨집은 잘 모르고 500부시를 후원해주는 국내 치킨만 가끔 광고를 보거든요. 그 광고에서 나오는 그 비주얼이 와! 맛있다! 이거 껍데기 좀 줘봐. 국내는 껍데기 벗기기 애매하네요. 아, 애매합니까? 네, 왜냐면, 아, 그렇구나. 네. 고추 맛이 나요. 근데 어. 약간 고추 맛만 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국내는 이게 쫙 기름기 쫙 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원래 국내가 여성분들이, 네. 구워서 나오는 게 국내구나. 그래서 아까 보면 튀김 옷도 이렇게 어, 보면 다른 데 비해서 튀김 옷을 내가 찾을 수가 없어. 네, 국내는 다이어트 할 때 가끔씩 오. 근데 이 고추 바삭이 약간 매운 거 그리고 매운 게 살 안 찌는 거 아시죠? 근데 회장님 나는 진짜 의리로 맨날 홍보도 하고 로도 항상 의리 지키는데 왜 나는 왜 못 구워도 완전 바삭해. 굽네? 고추 바삭. 치킨을 못 먹는 사람 모델로 어떻게 했어? 이거 먹었으면 됐는데. 맞아. 아! 만약에 회장님 나를 모델로 써주시면 광고 촬영할 때 나 먹게 의리로 먹게 되죠. 저희랑은 의리가 없는 거네요. 어? 굽네 와요 의리! 진짜 54년 평생 안... 굽네 와요 의리! 죄송한데. 나는 치킨이 너무너무너무 싫어. 자! 범범범범범범범 어, 일단 먹어볼게요. 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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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범범범범범범 이것도 단짠이네, 단짠. 제가 진짜 좋아해서 좀 많이 시켜먹었어요. 교촌이 전 또 좋은 게 크기가 약간 한 입 크기 있잖아요. 조그매가지고 먹을 때도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고. 네. 나는 치킨이 너무너무너무 싫어. 아니, 그보다 닭이 싫은 거지. 으이! 뷰! 자! 나는 그 치킨 비 전문가로서 삼이가 아까 초반에 이거 맛있다는 어떤 거 있었어. 이거 지금 내 딱 맛있다. 치즈를 매콤하게 만들면서 입에 쫙쫙 붙는 그런 맛이 나한테 좋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다. 자, 두 번째, 헬게이트. 아, 뱀파이어 치킨? 뱀파이어 치킨. 와. 전 3위예요, 그게. 어, 3위. 어떻게 치킨에다가 그런 짓을 할 생각을 했을까? 코 뚫렸어요, 저. 어, 이거 완전히 한번 폭발할 것 같아. 네. 한 번쯤은 드셔봐라. 자, 2위가? 2위 뿌링클. 그리고 좀 그 짭조름한 게 계속 생각나요. 자, 그러면. 동시에 얘기해볼게요. 난 뭔지 알 것 같아, 형님. 진짜 이게 의리가 맞나? 가끔씩 이런 다달락 때부터 지금 계속, 형님. 오케이, 땡큐. 하나, 둘, 셋. 굽네. 치킨. 아, 굽네. 뭐 이유는 형, 아, 언니들 말 안 해도 아시죠? 아,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뭐, 야, 의리인데 뭐. 교통 선수들 정말 고생한 줄 알아.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굽네. 형님 오늘 치킨 리뷰 행복하셨죠? 어, 아니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의리로 마무리는 전문가님이 한번 해주시죠. 다음번에는 통닭 특집으로 네, 한번 그래. 잘못했어. 옛날 통닭 위에다가 뭐 치즈가루를 뿌린다든지 그래, 그런 내가, 리뷰 아우님들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야 합니다. 안돼! 지금까지 허영지 의리뷰 자. 김도성 의리뷰 마무리 의리뷰 형님. 해주세요. 무슨 소리야? 방금 게 여기 오늘 했던 거 중에 제일 재밌는데. 아, 왜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할게, 여러분.